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은 오제우 미카엘 부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소를 심어주셨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부르심인데, 정말 그 부르심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잘 생각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충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의정부 교구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희망과 위로를 받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떤 그들의 뒷받침이 되고 그들의 뒷배 역할이 될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입학해 부제품을 받기까지 총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하느님께 먼저 제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많은 신부님들, 학교의 신부님들, 교구 신부님들, 그리고 교회 선배, 후배, 그리고 저희 본당 신자분들, 또 다른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제품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열심히 잘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